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참기 힘든 통증. 섬유근육통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적으로 뻣뻣함, 감각 이상, 수면 장애, 근막 동통 증후군의 경우에는 특정 부위에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. 그 두 가지 어려운 이 낯선 이 질병들 어떤 질환일까요? 일단 두 질병 다 일단 근육통 마치 이제 통증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섬유근육통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적으로 전신의 근골격계의 통증, 뻣뻣함, 감각 이상, 수면 장애, 피로감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근막 동통 증후군의 경우에는 우리가 근육이 딱딱해서 뭉친 그런 통증 유발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통증 및 자율신경 증상으로 비교적 신체의 특정 부위에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입니다. 이 두 질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?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섬유근육통 같은 경우는 이제 광범위하게 전신에 생길 수 있다. 그리고 근막 동통 증후군은 비교적 국소적인 부위, 즉 뭐 오른쪽 어깨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국소적인 부위에 발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섬유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압통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압통점이라는 거는 이제 만졌을 때 매우 민감하게 느끼고 그런 부위를 이제 우리가 압통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딱 누르면 아픈 부위를 이제 우리가 압통점이라고 부른다면은 근막 동통 증후군은 그 통증 유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건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 트리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근육이 단단하게 뭉친 부위가 있고 이 부위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마치 방사통처럼 통증이 여기저기로 이제 퍼지는 그런 부위가 있습니다. 이게 두 개가 다른 거죠. 한 개는 압통점, 한 개는 이제 통증 유발점이 있다. 이게 두 개가 다릅니다. 이렇게 통증 이외에도 다른 증상도 동반이 될까요? 네, 그 섬유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근육 부위 통증 말고도 그 외에도 뭐 우울감이나 뭐 불면, 수면 장애, 불안, 뭐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집중력의 저하까지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타 문제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요. 근막 동통 증후군은 주된 증상은 이제 통증이고 근육 쪽의 통증이고 그 외에도 뭐 근육이 뭉치면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거나 신경이 눌리면서 이제 저린 느낌이나 아니면 손발이 붓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기도 합니다. 이런 통증은 도대체 왜 찾아오는 걸까요? 원인이 굉장히 궁금한데요. 원인은 이제 섬유근육통 같은 경우는 일단 원인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밝혀진 원인이 없습니다. 그래서 환자들이 여기저기 검사하고 또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이제 진단을 명확하게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. 근막 동통 증후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과도한 근 긴장이나 스트레스 뭐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경우 이럴 때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 외에도 술, 뭐 과로, 불면, 뭐 기타 근골격계 질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극심한 통증 빨리 해결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. 네.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? 섬유근육통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심리치료, 약물치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운동치료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요거를 뭐 나눠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같이 병행하기도 하고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근막 동통 증후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세를 올바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핸드폰 같은 거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병원에서는 만약에 병원을 방문했을 때 병원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트리거 포인트 이런 부위에 이제 통증을 주사 치료나 이런 물리 치료 뭐 스트레칭 마사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고 특히 6개월 이상 진행된 만성 근막 동통 증후군의 경우에는 그 원인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합니다.